이야기가 현대 의학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 사장이 유씨인데 24개월 동안 몸에 넣고 공부를 하셨다. 옛날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뱃속에서 배웠다. 24개월 동안 있었다는 그걸 뭘로 제시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렇고 그분이 태어나기 전날 요 바깥에 우물물이 말랐다고 그래요. 물이 안 나왔죠. 또 여기 있는 나무들이 전부 시들시들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정희 선생님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평창
나무들이 생기를 찾아서 아주 아름다운 소송을 지었다. 이게 그분이 탄생 신화입니다. 그 다음, 5세 때, 현재 우리 학부모들은 이것만이 있는 사람은 이것만 있다고 유지하느라고 복과를 들여서 과일을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니까 지식이 엄청난 차이가 나냐고. 뭐 학교 다니면 다 똑같이 무슨 차이가 나냐. 그렇지만 안 그래. 왜 안 그러냐. 성수학습을 많이 해갖고 중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졸업은 대학의 수학을 듣고 있다는 거야. 중학교 다니는 애가 대학 졸업 맡은 아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 이런 것은 다 천수학습으로 이루어진 거지. 얘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도 낳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때 남자가 부인이 떠났을 때 뭐라고 세상 말을 했느냐? 부부지통이라는 말을 했어요. 김정희 선생님이 20강제 대응으로 옛날 법은 아주 무서워요. 처녀와 결혼했느냐, 처녀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처녀와 결혼했던 것은 처녀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아닌 사람. 제주도 유배 갔을 때 9년 유배 중에 3년 만에 그 부인도 떠났는데 김정희 선생님 혹시 웃어요? 여자도 용이 왜 웃네? 부여인이 다 떠나고 아이도 안 낳고 떠나고 김정희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놓다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있었어요. 소생이라고 하는 여인
여기 오늘 내일 그림 있는 점으로 가보면 또 달라요. 그거 잡으려고요.